저희가 이제 공동 주최사로서 이번에 서울 카페시 아직 안 오셨다라면은 어떻게 관람하면 좋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2023년 서울카페쇼 저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023 서울카페쇼는 들어오시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1층에서 사전에 등록하신 분들이나 초청장을 현장에서 이제 사실 수 있고요. 혹은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가지고 3층으로 가셔서 또 사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카페쇼 같은 경우는 A홀부터 E홀까지 총 5개의 정관을 사용하고 있는 행사고요. 저희가 이제 공동주최사로서 구독자분들이 이번에 서울카페쇼 아직 안 오셨다라면은 어떻게 관람하면 좋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저처럼 이렇게 받으시면 목걸이 받고 나서 여기 뒤에 있는 A1이나 A2 혹은 저기 멀리는 A3, A4가 있는데 입구는 항상 A1과 A2이기 때문에 입구는 A1과 A2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A3랑 4는 출구가 되겠습니다. 서울카페쇼 같은 경우는 전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B홀에서 위에 있는 CD홀을 내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이따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홀 이제 입장하셔가지고 에이홀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디저트라든지 부재료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제 흥국 F&B 부스로 왔고요. 거기서 저희가 전문님과 함께 한번 인터뷰를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문님. 예. 안녕하십니까. 흥국 F&B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흥국 F&B는 카페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카페에 필요한 모든 식자재를 공급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특히 과일 에이드를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가열 살균을 하지 않고 과일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릴 수 있는 HPP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화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흥국 F&B는 자몽 에이드를 필두로 청포도, 그 다음에 레몬 에이드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베이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카페에서 필요한 디저트까지 저희가 전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자몽 에이드를 이용한 하이볼이나 칵테일 제품에 저희가 메뉴를 선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저트 메뉴 중에 저희가 이번에 필링 도넛이라고 기존의 도넛을 냉동 완제품을 직접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이별점은 안에 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 필링이나 초코 필링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서울 카페쇼 오셔가지고 저희 A홀과 B홀 사이에 메인 위치인 A260, 320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흥국의 편비 오셔서 다양한 제품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홀 오셔서 흥국 F&B에 오시면 다양한 음료도 시음이 가능하고요. 또 시간마다 칵테일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칵테일쇼도 보시고 이번에 말씀하셨던 도넛 같은 것도 아마 직접 경험해보시면은 아마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서울 카페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유익하게 재밌는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팀 하나만. 감사합니다. 촬영 잠깐 뒤로 하시고. 네. 목이라도 축이시고. 저희는 지금 이제 A홀과 B홀을 지나서 B홀 로비에 있는 부스들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은 또 B홀 로비 밖에 있는 추천드리고 싶은 업체가 있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리온이라는 업체인데 대표님 모셨으니까 한번 짧게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온 컴퍼니의 대표 김국진입니다. 저희는 이제 로스터기를 시작으로 커피 관련 장비들을 앞으로 개발해낼 스타트업이고요. 앞으로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커피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중에 바리스타나 또 로스터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편하고 즐겁게 커피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또 일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기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로스터기를 개발을 하셨다 그래서 오게 되는데 혹시 설명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출품하게 된 R200은 열풍식 로스터기입니다. 지금 용량은 최대 250g까지 가능한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이제 세포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원두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로 생두를 넣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 자체적으로 완전 개발을 한 거고 다양한 피드백들을 들으면서 또 함께 또 좋은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혹시 부스 위치가 어떻게 되고 오셨을 때 좀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스는 지금 L107이고요. 저희 여기 B2 홀에 지나가시면서 여기 노란색과 검은색이 있는 부스를 찾으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오시면 직접 이 아리백으로 볶은 원두를 직접 테스팅하시고 시음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 그리고 여기서 또 부스에서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오셔서 이벤트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샘플 로스터기에 정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대표님이 직접 한국에서 개발하셔서 피드백도 빠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리온 부스를 들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울카페쇼 특징이 A홀부터 E홀까지 다 사용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A홀에 들어오시면은 B홀로 넘어오셔서
여기에 보시면 3층 뒤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따라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 바로 나가시지 않고 뒤로 올라가실 수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셔서 쭉 올라가시면 디올로 가실 수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타고 오시면 이제 쭉 타고 오시면 이렇게 디올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반대로 만약에 시올이나 디올로 들어오시면 저기 반대편에 비올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또 내려가실 수 있으니까 전시장 안에서의 이동은 되게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 최예슬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에이덴의 김지웅 부장님 자리에 모셔가지고 짧게 또 심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또 심해 워낙 카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머신 중 하나잖아요. 네. 그 신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나온 신제품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모델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요. 가장 오른쪽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심해 제품 자체가 물론 보급형 라인이지만 굉장히 가성비 좋다라는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보다 더 가성비 좋게 말 그대로 커피 머신 기계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심해 제로 모델, 가장 첫 번째 모델, 커피를 뽑을 때 가장 필요한 기능만을 넣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열교환기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조 자체는 기존의 이제 03 버전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앞쪽에 디스플레이나 내부 장치들을 제거를 하고 안쪽에는 이제 바리스타한테 필요한 추출 시간, 타이머와 이제 유량 설정 기능, 뭐 자동 청소 기능, 기타 부가적인 기능만을 넣었고요. 다른 부분들 전부 다 빼고 이제 가격적인 거품을 많이 내린 제품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그니처 제품에 피드백을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소비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상단에 온도 디스플레이가 사실 사라졌습니다. 온도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좀 가독성을 해친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없애고 가운데서 전체적인 패널 한 군데서 통일해서 추출을 진행하고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린퓨전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유량이 들어갔는지 다 확인을 하고 추출하고 또 설정할 수 있게 놨습니다. 디자인적인 것도 라운드 젠 형태를 좀 더 강조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모델은 이제 22 레트로 모델입니다. 지금 조금 튜닝을 해놨어요. 뒤에 원래 기본적으로는 철판으로 되어 있고 저쪽 패널에 보시는 것처럼 22 레트로가 써져 있고 불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판넬들을 튜닝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크릴을 이용해서 손쉽게 튜닝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가게 로고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메뉴판이나 아니면 심볼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를 통해서 커스텀을 하지 않아도 간판샵이나 그런 곳에서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튜닝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헤드는 기본적으로 이륙일 헤드를 적용을 시켰고 추출 시간이나 양 설정 것들은 모두 다 가능하고요. 커피 머신에 필요한 기능을 집어넣고 좀 더 커스텀이 가능하도록 그쪽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서 나온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도 찍어보셔서 그런지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괜찮았나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심해는 보급형으로 실제로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카페를 어찌됐건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고려를 했을 때 너무 좋은 옵션이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가격대에 따라서 아니면은 우리 매장 상황에 따라서 옵션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디올에 있는 에이덴 부스에 들리셔서 심해 라인도 한번 구경을 하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웅 부장님이 친절하게 설명 너무 잘해주시니까 또 오셔서 한번 김지웅 부장님한테 안내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디올의 딜르코부스에 와 있는데요. 딜르코부스에서도 커피 그라인더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라체아 제품에 대해서 관심 많으셨을 텐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DF64라는 제품이 유명했어요. 네. 이 제품은 V가 뒤에 붙었거든요. 네. 이 V가 베리에이션의 약자예요. 변화의 약자인데 네. 원래 기존 제품은 이 기능이 없었거든요. 이게 분쇄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1400rpm이라고 해가지고 분쇄 속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사용자가 원하는 분쇄 속도에 맞게 조절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600에서 1800 정도까지 조절이 네. 돼서 속도에 따라서 온도가 갈리는 게 네.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맛의 변화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그게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싱글도징 그라인더라고 해서 네. 홈카페용으로 많이 찾으시는 건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량의 온도를 넣고 바리스타가 원하는 그램수의 온도를 정확하게 깔끔한 분쇄도로 딱 해서 갈아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이 그라인더가 그래서 블루워퍼 역할이 있어서 갈고 나서 남은 가루를 네. 뿜어내는 이 기능도 달려있고 네. 토출구가 자석 방식으로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토출구에 그 온도 가로가 끼는데 이거를 털어서 이쪽에 담아주게 되면은 한 20g 정도의 온도를 갈게 되면은 거의 잔량 없이 20g을 다 갈 수 있는 그라인더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구매해서 받아볼 수 있는 거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 직구 배송이라서 일반적인 제품들이랑 비슷하게 대략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대표님은 저희 대회 헤드저지로 참여를 하셔서 수요일에만 계시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희 시올에 있는 C2의 중형대회장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장에서 헤드저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스트롱홀드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카페쇼 오시는 분들 중에 아마 머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제일 흥미있게 보실 게 아마 올해 새로 나온 S2 제품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트롱홀드 이제 마케팅 팀장님 한번 만나 뵈어서 한번 S2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롱홀드 마케팅 팀의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이 S2가 워낙 이제 인기가 많은 제품이잖아요. 사실 라테리라고도 이제 작년엔 불렸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카페쇼에서 사실 이 처음으로 프로젝트 라테리라는 이름으로 저희 소형 로스터기를 선보였는데 올해 카페쇼에서 이제 1년 만에 정식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S2라는 제품명으로 찾아뵙는데 배치 용량이 80에서 300g까지 로스팅이 가능하시고 최대 전력이 2kW 미만이어가지고 플러그 형식으로 어디서든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스에 와서는 보시는 분들이 어떤 걸 좀 보시거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 글로벌 앰버서더 벤풋과 이제 저희 로스팅 솔루션 팀의 이수호 과장님께서 직접 로스팅 시연을 계속 할 예정이시고요. 이번에 UI UX도 전반적으로 개편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는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실 예정입니다. 부스 위치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L301이라는 부스인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찾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저희 홀 D에서 L2 쪽으로 가시는 방향에 딱 나와보시면 저희 부스를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마 L2를 가시거나 L2 돌아오시는 길에 스트롱홀드 부스에 들려서 한번 제품 구경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또 2홀 쪽에 있는 디플로이드 부스로 나왔는데요. L2 쪽에 삶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L2로 들어가시기 전에 혹은 나오시고 나서 좀 디플로이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대표님 자리에 모셔서 잠깐만 짧게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디플로이드 그래도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디플로이드는 저울 그리고 농도계 입자 측정 색도 측정을 하나로 모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브루잉 하실 때 이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를 모으면서 추출을 하실 수 있는 장치입니다. 디플로이드에서 또 L2랑 같이 협업을 네네.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스 혹시 또 사람 많으니까 아까 팁 주셨던 게 있는데 그 네. 한번 소개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디플로이드는 34개의 로스터리랑 협업을 해서 커피들에 대한 레시피 카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치들을 표시시켜 놔서 쉽게 엘리 안에서 이제 구경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나이 로스터리 찾기를 설문을 하시면 세 가지 유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식가, 탐험가, 몽상가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는 커피 로스터들을 저희가 선별해 놨으니까 와서 찾아가시면 70개가 넘는 로스터리 중에서 조금 더 쉽게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다 경험하시고 싶으셔도 사실 카페인 쇼크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알차게 나의 취향에 맞게 한번 커피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2홀 여기 디플로이드 부스에 꼭 오셔서 QR코드 찍고 한번 본인의 취향대로 커피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취향 찾기를 하시면 저희가 레시피 카드를 한 장씩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한 장씩 뽑아가시면 됩니다. 대표님 네, 짧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스커피에서 기술지원팀 팀장을 하고 있는 고성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모모스커피 올해 카페쇼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맨 처음에 보시면 시그니처 존이라고 해서 하루에 두 가지 에스프레소 시그니처 음료를 경험하실 수 있는 시그니처 음료 존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블렌드를 저희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가지고 나온 이유가 좋은 커피를 잘 발현시키는 것도 이제 로스터리의 중요한 업무지만 어떤 생두를 가지고 배합을 해서 얼마나 더 좋게 표현하는지도 이제 로스터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희 생각해서 올해는 블렌드 상품들로만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 제품 다 100g으로 패킹되어져 나왔습니다. 나온 블렌드는 저희가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초콜라, 부산, 봉봉, 무초베리 그리고 저희 시즈널 블렌드 가을까지 가지고 나왔고요. 블렌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저희 시그니처 원두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취향대로 드셔보시고 원두 구매 좀 더 용이할 수 있게 다섯 가지 필터 커피를 준비했고, 여기서 그 시그니처 음료로 소개되지 않는 커피들은 그날 필터 커피로, 그리고 필터 커피로 소개되지 않는 거는 시그니처로 소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엘리부스 2홀의 외부 9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2홀로 들어오시면 커피 엘리 부스가 따로 있고요. 커피 엘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다양한 로스터리 카페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인기도 제일 많아서, 카페쇼를 보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시작할 때 나는 필터 커피가 좋다, 아니면 나는 다양한 바리스타 분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2홀에서 먼저 줄을 서셔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예비 창업자라서 머신을 먼저 보고 싶다, 그 이후에 나는 커피를 마셔도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2홀에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D홀이나 C홀에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커피 엘리로 부스에 참여하게 된 부산에서 먼스커피와 먼스커피 바를 운영하고 있는 2022년 월드컵 테이서스 챔피언 바리스타 문원관입니다. 지금 커피 엘리는 2홀에 있고요. 저희는 2홀 중에서 E107 부스에서 지금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먼스커피는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커피들, 그리고 데일리 스페셜티 커피를 지향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오시면 마치 저희 매장에 오신 것처럼 시향과 시음, 그리고 다양한 원두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커피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4일 동안 제가 또 내내 있을 예정이라서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 또는 저희 브랜드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서울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꼭 한번 들리셔서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커피엘리에는 정말 많은 부스들이 참가하고 있고, 커피인들의 명절인 이제 카페쇼인 만큼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함께 공간을 채워주신다면 더 의미 있고 즐거운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락코르테 앰버서더 바리스타 김사홍입니다. 이번에 달락코르테에서는 전국에 달락코르테를 사용하고 있는 진정성 있는 카페 브랜드들을 12업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저희가 부스를 기획을 했어요. 전국에서 진정성 있는 브랜드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누가 오시더라고 하더라도 저희와 함께 아주 즐거운 카페쇼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락코르테 부스 많이 오셔가지고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테오라입니다. 안핌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안핌은 국민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 가성비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 신제품 루나가 새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큰 화면에 3.5인치 디스플레이로 잘 볼 수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보통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크게 한국어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져서 쉽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한번 카페쇼에 오셔서 경험해보시고 한번 만져보시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C551에 있는 기정 인터내셔널을 찾아왔고요. 기정 인터내셔널은 원래 디팅과 말코니 그리고 이카와 등 되게 핫한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올해는 또 이카와 프로 100X가 새로 나왔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모시고 짧게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프로 100X가 새로 나왔잖아요. 네. 혹시 기존 제품들이랑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을까요? 가장 큰 점은 저희가 이제 습도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퍼스트 크랙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주는 거고요. 퍼스트 크랙이 자동으로 감지되면서 타겟 디벨롭 모드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게 기본 그 프로파일이에요. 기존에 이제 프로 100이라든지 프로 50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설계된 프로파일을 기계 전송해 놓으면, 네, 지금 프로파일대로 이제 로스팅이 진행이 되는데, 프로백 S 같은 경우는 시작 버튼 누르시기 전에 세팅하는 게 있습니다. 세팅을 누르시면 오토로 디벨롭 체크를, 퍼스트 크랙을 체크할 건지, 그리고 타겟 디벨롭을 할 건지, 그리고 타겟 디벨롭을 할 거면 시간으로 할 건지 비율로 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DTR을 타겟 디벨롭을 할 거면, 네, 몇 퍼센트로 할 건지. 근데 이게 보시면 아까 전송해놓은 프로파일은 가이드가 있습니다. 13%에서 48% 그 사이에, 네,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생두는 15%의 타겟 디벨롭을 하고 싶다 그러면 누르신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네, 저장이 되고요. 지금 다 저장이 됐고요. 네. 여기서 바로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백 S 기능 중에 이제 수분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 기능인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빈이 수분을 어느 정도 잃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얘는 미카와 프로백 X를 구매하신다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앱상에서 추가 네. 결제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게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판매를 안 하는 이유가 네. 어떤 분들은 수분 그래프가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필요 없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포함되다 보면 너무 비싸져 버리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별도로 따로 추가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네. 대략 금액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1,000파운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 제, 네. 제법 가격이. 네. 한번 결제하시면 평생 쓰시는 겁니다. 시올에 오셔서 기정 인터내셔널 부스에 오시면은 이렇게 새로 나온 이카와 프로백 X도 보실 수 있고요. 디팅 모델이라든지 또 말코닉의 그라인더 모델들 다양하게 보실 수 있고 뒤에서는 또 유명한 바리스타 분들 모셔서 특별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구경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A월부터 2월까지 전체 서울카페쇼를 돌아보는 콘텐츠를 진행을 했는데요. 만약에 아직까지 서울카페쇼를 안 오셨으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방문하기 전에 꼭 참고를 하셔서 저희가 추천드린 부스도 한번 방문해보시고 서울카페쇼를 알차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지금 나온 장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커피리그라는 데에서 첫 번째 메인 대회장인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과 한국 팀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운영되는 장소고요. 이 10월에 오시면은 저희 대회장에서 재미난 커피 대회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서울카페쇼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마지막엔 저희 대회장에서 재밌는 커피 바리스타 경연대회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커피 뉴스.